이게 정말 이게 이제 도박의 폐해예요. 도박의 폐해. 이 도박에 미치면 저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. 도박 손모가지 잘라오니까 발가락 갖고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진 40대 가장이 있었어요.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저 아들 하나하고 셋이 살았는데 인터넷 도박에 빠져갖고 한 1억 정도 빚을 졌어요. 그러니까 아, 안 되겠다 싶어갖고 1억 5천짜리 지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을 해요. 그래가지고 1억을 갚아 도박빚. 그리고 5천만 원은 아내한테 준 거예요. 아내 명의로 이제 입금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충남 아산 쪽에 이제 뭐 허름한 아파트를 임차해가지고 아내하고 이제 살다가 계속 도박을 또 한 거예요, 이게. 네. 인터넷 도박 못 끊어서.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혼하게 되고. 네. 그 과정에서 차라리 아내한테 맡기지, 아이를. 지가 떠안았어요, 아이를. 그리고 아이랑 살면서 도박을 계속 하다 보니까 빚을 또 뭐 한 1억 5천 정도 또 빚진 거예요. 네. 도박은 계속 빚의 수렁텅이 속에 빠지는 거니까. 그러니까 또 아내한테 5천만 원만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거절하고 서울로 홀랑 가버렸어. 아이랑 달랑 둘이 남았잖아. 그 아이하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자식이 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. 아, 죽어버려야겠다.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트에 갔대, 마트. 마트에 가서 아들이 과일을 사달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 같으면 아, 과일 사달라고 하면 내 자식이 너무 이쁘잖아. 그래, 뭐 먹을래? 할 텐데 얘는 거기서 딴 생각을 했어. 내가 죽고 나면 과일도 못 사줄 거고 얘 누가 돌보지? 그런 식으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당일날 맥주 한 병에 소주 한 병 처먹고, 이건 처먹었다고 그래야 돼요. 처먹고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에요. 기가 막힌 일입니다, 이거 정말. 이게 사람이에요? 김명준의 그 말 맞다나, 이게 사람입니까? 아, 참. 응? 그 어린애, 5살짜리의 5살짜리 아들. 얼마나 천벌을 받으려고. 야, 이게, 이제 이런 기사를 접하면, 이제 자식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애들이 이제 8살, 9살이잖아요. 어우, 막, 이게 너무 힘들어요. 감당이 안 돼. 막, 그, 똑같이 막, 야, 이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막 감정이 올라와요. 사람이야, 이거 사람이냐고. 이런 나쁜 놈 새끼 말이야, 이거. 이런 새끼한테 징역 12년 줬어요. 뒤질라고 맘먹었던 새끼한테 무슨 12년이에요. 그냥 평생 푹 섞여놔두지. 네. 무기징역 같은 거 때려가지고. 하긴 무기징역 때려놓으면 이 새끼 저 밥 처먹고 하는 거 다 우리가 세금 내서 대줘야 돼. 피복비까지 의료보험까지 우리가 내주는데. 뭐 늘 말씀드리지만 좀 저 사형 확정된 놈들 무기징역 사는 300몇 놈 이것도 교도소에서 그 쓰는 돈 처먹고 입고 저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 의료보험도 걔들 내거든요. 의료보험도 우리가 세금 내서 대주는 거예요, 그거. 이게 사람이냐고. 5살짜리 그 저 요만해 갖고 눈에는 또 안 아픈 그 자식을 말이야.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이게 사람 새끼야, 이게? 근데 이걸 12년을 줬더니 열이 확 받는 거야, 그냥. 네.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.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, 그 피해자는 애기죠. 네.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혼란. 정신적 고통, 혼란 겪기도 전에 얘기하는 사례 됐어, 이제 어떻게 보면. 갑작스럽게, 저 피해자를 잃은 유족이 평생에 걸쳐서 견뎌야 할 괴로움, 미안함, 고통,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.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. 당연히 어머니 처벌을 원하겠지. 네. 그런데 피고인은 정상적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래요. 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됐을까요? 그저 맥주 하나하고 소주 한 병 먹었다는 얘기 같아.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맘먹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 같아요.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대요. 다소 충동적으로.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무슨 다수 중동입니까, 이건. 아들을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것을 참작해서 12년 줬대요. 뭐, 모르겠습니다. 어떤 면에서 보면, 살려놓는 게 이 새끼한테 더 고통 줄지도 모르죠. 네. 뭐, 그. 자기 자식을 내 손으로 죽였다는 그 스스로. 네. 근데 이제, 이 사람이 12년 살고 나왔을 때 아직 이제 40대니까 젊잖아요. 아, 그러면 쉬운 몇 살이 나올 텐데. 네네네. 근데
이 정도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, 그 사람이 나와서 도박만 하던 사람이 나와서 또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나와서 또 다른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닌가? 선생님 감시 잘해야 돼. 약한 처벌로 이제 그게 걱정이지 뭐. 감시 잘해야 돼요. 네. 이게 저 이 도박하는 놈들은 도박의 속성이 있어요. 네. 또 나와서 또 도박에 손대고 또 그런 짓 한다면 이건 사람 아니죠. 아 이거 정말 근데 5살짜리 아이를 막 이렇게 눈에 그 머릿속에 네. 그려보면 속에서 아, 막 열불 나요. 누락같이요. 네, 저희가 항상 뭔가 아기와 관련된 사건을 할 때면 아우 힘들어요. 불과 5년의 짧은 삶을 살려고 이런 쓰레기한테서 나온 거 아니에요. 어?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 사건. 네. 근데 12년은 너무 싸게 준 것 같아. 이 새끼 한 120년은 줘야 되는데. 네. 나쁜 놈이 이거.